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 앞에 개울이 이렇게 얼어가지고요, 지금 썰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려가서 썰매를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먼저 내려보내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요거 타고 내려가세요. 썰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은 안질뱅이 썰매를 탈 거고요. 저는 애다리입니다. 애다리. 발이 하나인 애다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송곳을 갖다 놓았고요. 자, 발판에 발이 한 개인 썰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아서요. 그리고 눈도 오고 이래서 빙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각도를 맞추고, 예, 썰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좀 전화해봐. 자, 어제하고 그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아, 그제하고 그그제요. 어제는 조금 따뜻해졌고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서 빙질이 좋지는 않네요. 빙질이 짝짝짝 밀려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힘이 없어갖고요. 제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썰매를 잘 못하는군요. 너 그쪽 하얀 쪽으로 가지 마. 자, 저쪽은 물결이 많이 오고 있어서요. 덜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며칠, 하루만 바짝 더 추웠으면, 엄청 얼었을 텐데. 콱콱 찍어야지, 송곳을. 자, 송곳이 자꾸 밀리는데 저걸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을 회상하면서 둘이 같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으로 더 앉아봐. 가만있어 봐.
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타야 되겠습니다. 잔소리가 심해서 안 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니까 재밌네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번 탔습니다. 자, 올해도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을 좀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 올해는 끈을 안 가졌네요. 끈을 가지고 묶어서 앞에서 당겨주면 되는데. 자, 한번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송곳을 날카롭게 갈아갖고 와야 되는데요. 갈지 않았습니다. 자, 시골에 살면 이런 재미도 있습니다. 자, 안 나갈 때 조금씩 밀어주고요. 저는 영상 찍는 것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나갈 때는 살짝 한번 밀어주겠습니다. 자, 빨리 가시오. 빨리 잠깐 나갈 때죠. 자, 오늘은 날씨가 무척 따뜻합니다. 얼음이 녹기 전에 네, 좀 타야 되겠습니다. 네, 응달 쪽으로는 그래도 빙질이 좀 난데요. 해가 비치는 쪽은 이런 날씨가 좀 오래 지속되면 금방 얼음이 녹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날씨가 한번 싹 추워져가지고 얼음이 꽝꽝 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도 시흥시 포동리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썰매를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탄 솜씨는 아닙니다. 자, 요 맑은 쪽에는 얼음이 덜 얼어가지고요. 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뿌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아, 안 되겠습니다. 알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하얀 부분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안 돼. 이게 안 들어가. 시끄럽고 빨리 운전이나 해. 자,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또 잘 나갑니다. 자, 아직도 눈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눈이 오고 바로 날씨가 따뜻하면 빨리 녹아버리는데, 한번 네, 날씨가 추워서 얼어 붙었다가 녹으면 날씨가 따뜻해져도 잘 안 녹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겨울에는 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요.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눈들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까? 좀 빨리 좀 노동을 열심히 좀 하시죠. 노동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러 가지 마. 우지직 소리 나더라. 자, 요즘, 예, 요즘,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예, 이런 재미를 알까 모르겠네요. 요즘도 예, 시골 쪽으로 가면 여기 썰매장이 있긴 있습니다. 곳곳에 있긴 있는데,
자, 일부 어린이들이 이렇게 썰매를 타는 걸 보았고요. 자, 요즘 어린이들은 바쁩니다. 학원을 한 두세 개는 다녀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에 저기 없어? 끈? 뭐, 어? 끈? 에, 또 끈을 가지고 끌어달라고 그러네. 가져올게. 통발 잘라. 아, 그 끈 있어. 통발 잘라. 자, 또 끈을 끌어. 여기 구멍 있어. 끊어달라고 하니까 또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2편은 썰매를 끌어주는 썰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인데 뭐 좀 하이라이트가 없나? 손 잡아봐 그럼. 하이라이트가 있어야지 좀. 어, 넘어지지 말고. 자, 손이 없어서, 아, 끈이 없어서요.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라당! 아이고, 안 잡아지네. 안 돼.